국내 물리학자가 코로나19 확산이 사실상 2월 말에 멈출 것으로 예측해 화제다. 통계물리학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복잡계 물리학자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의 예측이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 우메오 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분석에 따르면 최종 확진자 수는 5만 1,300여 명에 수렴하고 확산 종료 시점은 99.9%를 기준으로 2월 29일이라고 밝혔다. 확산 수준이 99.99%에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월 8일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2월 말에서 3월 초엔 추가 확산이 사실상 종료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중국 정부가 발표해온 확진자 숫자가 정확하고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예측이다. 김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실제 심각성에 비교해 과도한 불안이 사회에 퍼져 있는 것 같아 예측값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지표들이 보이는 추세가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를 로지스틱 모형에 대입해 결과값을 예측했다. 로지스틱 모형은 미분 방정식을 따르는 S자 꼴의 함수로 시점별로 확진자 수를 대입해 감염률과 최종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방정식인 셈이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수의 추이를 로지스틱 모형에 대입한 결과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김 교수팀은 이번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를 로지스틱 모형에 입력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다 최종 확진자 수인 K값이 5만 명 정도로 유지되기 시작하자 예측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표본 데이터가 큰 중국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한국에 적용해도 예측값은 비슷하게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정부의 대응 문제를 떠나 현재 시점에는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감염병을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본다며 물론 노력을 멈추면 곡선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만 한다면 이제 큰 고비는 넘겼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에 관한 여러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원지 전면 봉쇄 시 사람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경을 넘게 되고 이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